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여기 우리 정원에 나왔더니 안개가 너무 자욱해. 물방울 봐. 너무 이쁘다. 좀 여러분에게 잠깐 공개할게요. 산정호수 가기 전에 이런 풍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딸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 딸기나무가. 딸기 나무가 아니지? 부추가 이렇게 많이 컸어. 부추밭이에요. 이슬, 방울 저이고. 저쪽에 머위가 개가지네, 개가지. 머위가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머위 장아찌를 담아보려 그래요. 우리 집 옆에 뜨라. 안개가 자욱하고 지금 우리 테라스 옆에다가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어놨었어. 요 길을 여기를 맨발로 가끔가다 걸어요. 맨발로 걸으면 그동안에 몸에 있었던 그런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땅으로 흡수돼서 나간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아무튼 여기를 이제 비를 들고 쓸으면서 맨발로 걸고 그래요. 여기 너무 맨발로 걷는 그 촉감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좋아. 벌써 가을이 많이 왔어요. 안개가 자욱한 아침. 바로 집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오디 농장이거든요. 산정호수 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따 뵐게요. 산정호수 모습 찍어 보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